어, 이거요? 에어컨이에요. 웨어러블 에어컨이요. 아, 추워, 추워. 와, 이거 벗기가 싫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도 있어. 총 제작비가 궁금하다고요? 5만원, 6만원, 6만원이면은 뒤집었어요. 감기 걸려, 감기 걸려. 아니, 진짜 감기 걸려. 냉기 갑옷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 녀석을 만들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보시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냐, 노쓸모다. 그래서 이거를 팔라고 그랬더니 누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아무것도, 계획도 설명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제가 최초일 거예요. 자신 있게 외칩니다, 이 연사. 즉흥적으로 만들 거예요. 요 정도면은 안 됐지. 아이스박스를 지난해 거보다는 좀 작은 걸 쓸 거예요. 해보자. 이거를 다 쫙쫙 펴줘요. 파이프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리 파이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소중한 자원이라고요. 결코 이거를 제가 고물상에 넘길 수는 없지.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는 않아. 자,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특히 초딩들 이거 보고 따라하지 마라. 혼난다. 엄마한테 혼난다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내가 이거 입고 건대 한 바퀴 돌린다. 일단 여기까지. 아, 좋은 생각.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
돌아다니면서 에어컨을 쐴 수 있는 웨어러블 My life, why you? 프로토스가 된 기분인데 이거? 이제 2단계 작전 아래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야. 아주 적당하게 말이죠. 이거를 입는, 그냥 몸에 입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 자, 일단 볼품은 없지만 해보죠. 가동! 오! 무리새! 무리새! 엄청나게 시원해요. 진짜! 얼음도 안 넣었는데! 엄청나게 시원한데, 문제는 무리새요. 내가 이거를, 좀 꼼꼼하게, 테프론 테이블 다 감았어야 되는데, 일단, 이건 망. 이거는 일단 망. 근데, 지금 물만 이렇게 돌았거든?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계곡 속에 들어가는 기분. 네, 이거를 착용을 하고 제가 건대를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게임 방송할 때는 그냥 어련히 이거를 착용하고 게임 방송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전기 공급은 어찌하려고요? 전기는 옆에 있습니다. 건대 갈 때? 한동안은 시원하니까.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잘 했습니다. 오, 물이 들어가자마자, 네, 완전 효과가 직방으로 옵니다. 직방으로 효과가. 입는 에어컨이죠. 냉기 갑옷.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도 있어. 이거 그냥 수돗물이에요. 그냥 수돗물인데, 물을 순환한 지 1분도 안 돼서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얼마나 시원해요. 이거를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이거를 벗고. 오, 확실히 입는 거랑 안 입는 거랑 차원이 틀려. 네, 온도계가 보이시나요? 이거는 접점 방식 온도계라고 해서 이 끝에 접점에 닿으면 온도가 제대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꼭 잡아볼게요. 33도, 33.8도. 사람의 체온이 몇 도야 근데? 하여튼, 36도에서 7도. 하여튼 더워 지금. 내 몸이 아주 덥다고 내 몸이 느끼고 있어. 작동을 시키고 요 구리선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36.8도, 36.7도 진짜 시원합니다. 이거는 금색이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제 몸이랑 7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7도 차이가 온도가. 올여름은 냉기 갑옷으로 올여름 시원하게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다가 얼음을 한번 넣어볼까? 얼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얼음을. 이대로 끝나면 재미가 없지? 그지? 네, 얼음을 투입하고
자, 꼽고. 자, 켰어요. 오! 호호! 장난 아니야! 호호! 잠깐만. 이거는 끝이야. 이게 바로 피서? 이게 바로 피서. 몇 도야? 32.5도. 아, 추워, 추워. 26도까지 떨어졌어. 25.6도. 감기 걸려, 감기 걸려. 아니, 진짜 감기 걸려. 심장마비야, 심장마비. 아니, 진짜. 야, 너 한번 입어봐, 일로 와서. 아니, 진짜. 한번 입혀주고 싶어. 24도까지 내려갔거든요? 테이프 하나 갖고 와봐, 테이프. 검정 테이프 좀 잘라서 갖고 와봐. 검정 테이프. 제대로 딱 붙여. 그래. 지금 이 동파이프의 온도가 20도에 20도. 이게 보기에 허접해서 그렇지 엄청나다고요 지금. 한번 이렇게 뒤집어 쓰면은 벗을 수가 없는 거야. 제 몸보다 20도가 낮은 코일이 저의 온몸을 휘감고 있으니까 제가 춥겠어요 안 춥겠어요? 당연히 춥죠. 자, 제가 셀카를 들고 이거를 입고 한번 나가볼게요. 와, 이거 벗기가 싫어.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는 마성의 갑옷. 냉기 갑옷이요. 아, 좋다. 내가 왜 진작 이런 거를 발명을 안 했을까?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와봐. 이 시원함을 맛보여 주겠어. 자. 시원해, 안 해?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페이지 가장 상단에 위 별 클릭. 구독 버튼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